자, 안녕하세요. 카나이크 TV의 PD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거는 네. 벚꽃 구경 좀 왔어요, 여러분들. 네. 여의도 하면 또 우리 벚꽃 축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벚꽃 축제가 또 얼마나 또 꽃이 네, 또 이제 봄바람 또 타고 이때쯤 되면은 또 이제 벚꽃이 아주 그냥 아름답게 빵긋빵긋 아주 그냥 만발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벚꽃 구경도 할 겸 해서 또 라이딩을 한번 제대로 한번 또 해보기 위해 주말 라이딩. 벚꽃 라이딩 오늘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전거 타기 오늘 딱 좋은 날씨다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살짝 미세먼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오늘 재밌는 자전거 또 라이딩 뭐 매일 같은 코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이 꽃이 핀 만큼 또 또 아주 새롭고 또 기분이 아주 상쾌한 또 아주 기분 좋은 또 라이딩이 펼쳐질 것 같아서 오늘 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나와봤네요, 여러분들. 오늘 코스는 여의도 공원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그냥 한번 벚꽃 핀데를 한번 살짝 한번 찾아서 한번 돌아가 보죠, 뭐 여러분들. 원래는 여의도 쪽 이 벚꽃은 윤중로나 이쪽이 벚꽃의 메인인데 실질적으로 벚꽃 구경하기가 살짝 좀 여의도 쪽은 복잡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안양천을로 많이들 이제 가서 벚꽃 벚꽃놀이를 즐기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벚꽃이 아주 그냥 만발한 데만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벚꽃 가까이는 왜 그러냐면은 진입로 자체가 웬만한 데는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 피해서 한번 벚꽃 구경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이제 나왔는데 엄청 많이 이제 이쪽으로 몰립니다, 여의도 쪽에.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여의도 쪽에서 벚꽃놀이를 안 하죠. 실질적인 서울의 로컬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한적한 곳에 가도 또 벚꽃이 아주 그냥 만발한데 저쪽 안양천 목동 방향 이쪽으로 가시면은 훨씬 더 이제 벚꽃을 보면서 터널처럼 걷기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셔가지고 벚꽃놀이 하시는 분들 하나의 팁이다. 괜히 여의도 아주 복잡스러우면서 사람만 그냥 바글바글하고 물론 또 그런 게 이제 재밀 수도 있겠으나 아주 뭐 여의도 공원 이제 진입하기 전에 이제 여의도 공원을 이제 지나서 한강시민공원으로 이제 거의 이제 진입.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이제 한강 시민공원까지 이제 도착을 했네요, 여러분들. 자, 한번 쭉 내려가서 한번 벚꽃 찾아 산만리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짠짠, 아유, 아주 그냥 그나마도 이제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아마 엄청 많을 거야. 아침부터 돗자리 피고 자리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아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자, 벚꽃을 한번 제대로 한번 구경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써가지고 물도 좀 먹고 제대로 이제 자전거 라이딩을 한번 여의도의 진정한 벚꽃을 한번 느껴볼 수 있게. 벚꽃 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피었다 가는 거. 만발을 했어, 여러분들. 어때요? 아주 그냥 벚꽃이 아주 그냥 멋있죠, 여러분들. 아주 뭐 눈꽃잎 같아. 여기를 그냥 아저씨 혼자서 이렇게 이 좋은 걸 구경하고 있다는 게 참 아쉽긴 하지만 한강 시민공원으로 들어왔고요. 이 여의도는 여러분들 낮에 벚꽃 구경 오는 것보다 밤에 오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팁이지, 여러분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밤에 더 많이 오셔요, 여러분들. 뭐 인스타 각이지, 뭐 어디서 이걸 찍어도 한강 또 라이딩 순찰을 한번 또 이제 떠나보는 거죠. 아주 뭐 만발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저 보이시는 것처럼 보기 좋죠. 이쪽 저쪽 아주 그냥 만발을 한 여의도의 벚꽃. 아유, 아주 뭐 좋습니다. 아주 지금이 딱 하이라이트네. 저번 주만 해도 그 벚꽃이 별로 없었는데 몽우리만 펴 있었지. 그렇게 막 이렇게 빵긋 활짝 이게 벚꽃이 만발은 하지 않았는데 오늘 벌써 하루 한 주 딱 지나자마자 아주 그냥 활짝 이렇게 폈네요, 여러분들. 뭐 아주 좋습니다.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왠지 뭐 발걸음들이 페달질이 아주 가볍네, 다들.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방심하고 이제 막 기분 따라 막 이제 자전거 타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 막 이게 정신 상태가 이제 한쪽으로 이제 좀 나사가 하나씩 이제 빠져 있거든, 기분이 좋아가지고.
꽃을 보면 이 사람 마음이 이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 뭐 아무튼 그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또 이제 이렇게 팩트행을 하면서 또 이 꽃 구경을 오셨네. 또 우리 꼰대 아줌마 아저씨들 아주 그냥 룰루랄라 막 그냥 노래도 틀어놓고 아주 신났습니다. 합수부에 오셔가지고 목동 방향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한적하게 라이딩을 벚꽃 구경하면서 이렇게 라이딩하기가 좋다. 이 벚꽃철에는 이 한강 라이딩하기가 아주 곤란한 경우들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주 한적하게 벚꽃이 오히려 이쪽 목동 방향 쪽 여러분들 이렇게 안양천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벚꽃 구경하기에는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다 이쪽으로 가죠. 가시다 보면은 여기 벚꽃이 양방향 양방향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벚꽃이 아주 그냥 서부간선도로를 따라가지고 쫙 그냥 한 수십 킬로는 될 거야. 한 10킬로 이상 저쪽 아주 의왕시까지 가는 데까지 벚꽃들이 아주 그냥 저 금천구 넘어서까지 이거 보시면은 아주 그냥 어우 만발을 했어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인스타각으로 사진을 벚꽃을 멋있게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벚꽃 구경들을 많이들 하시죠. 여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괜히 사람만 많고 번잡스럽다. 오히려 아시는 분들은 이쪽에 와가지고 벚꽃을 더 즐기잖아요. 이렇게 길 건너에 오시면은 또 벚꽃들이 이렇게 쫙 이어져 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도 한결 더 한적하게 하면서 즐길 수가 있지. 벚꽃들을 쫙 아주 기분 좋게 여러분들.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자전거 들고 또 여러분들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내려오기가 좀 살짝 그래. 그래서 오늘은 안양천 저기 끝까지 좀 금천구 정도까지 가다가 회차해서 다시 여의도 방면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할까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저 위에 한번 걸어보시면은 뒤뚱차죠 여러분들. 저 봐. 우측에 보시면은 와 엄청나죠 여러분들. 벚꽃. 여의도보다 훨씬 더 좋아. 또 직선 그걸 해가지고 훨씬 더 멋있죠. 쭉 이렇게 여러분들 끝이 없어 벚꽃이.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뭐 제대로 둘레길처럼 이제 벚꽃 따라서 계속 걷고 싶다 그럼 저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저 금천구까지 그냥 걸어가지고 가시면 딱 좋죠 여러분들. 고척돔 있는데까지만 갔다 오셔도 아주 뭐 서울에 있는 벚꽃 명소들을 아주 한껏 즐길 수가 있다.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아주 뭐 또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일단 이제 이쪽 아주 뭐 아름답죠 여러분들. 보세요 안양천 있는 쪽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아주 한적하게 아주 벚꽃 아주 그냥 이쪽도 멋있죠 여러분들. 와 끝이 없잖아.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여기를 오셔가지고 벚꽃을 한껏 즐길 수 있다. 저기 올라가셔도 되는데 지금 아마 다 자전거가 이제 통제를 해놨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가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만 오늘 보여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아우 멋있다 그죠 여러분들. 벚꽃이 아주 그냥 만발을 했습니다. 저쪽으로 계속 가셔도 의왕시 쪽으로 가셔도 계속 이어집니다. 야, 보세요 여기도 또 건너오면 또 벚꽃이야. 와 이건 뭐 벚꽃이 끝이 없죠. 끝이 없는 벚꽃길. 자전거 타기가 여기가 훨씬 더 좋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여의도로 안 가 벚꽃 구경하러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분들은 저 여의도 가서 벚꽃 즐기시는 거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또 강릉시 쪽이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양천에 오셔가지고 벚꽃놀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저 양쪽 다 즐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위에 올라가면 더 멋집니다. 이게 이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거지. 매년 뭐 벚꽃은 폈다 졌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항상 새로워. 그리고 이 나이를 먹으면 왜 어른들이 저기 뭐 꽃 앞에서 사진을 찍나 그러잖아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자, 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벚꽃 라이딩 한번 이렇게 그냥 매일 뭐 자전거 타면서 항상 느끼는 감정이지만 벚꽃은 언제나 아름답다 뭐 이제 그렇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벚꽃 구경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굳이 뭐 여의도까지 가실 필요 없고 이렇게 안양천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즐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그 차대기도 힘든 여의도에 가서 벚꽃 축제 즐기지 마시고 자전거 타고 오셔서 뭐 즐길 분들은 오히려 이쪽 안양천으로 오셔가지고 즐기시는 게 밑에 이제 고수부지는 주차장도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차대기도 편하고요. 올라가가지고 직진만 하시면은 아주 아름다운 벚꽃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 바퀴 한번 네. 바람도 쐴 겸 벚꽃도 한번 구경할 겸 해서 이제 한번 안양천까지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이제 여의도로 이제 회차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도 아주 재밌는 하루 되시고요. 벚꽃 빨리 또 비 와가지고 다 떨어지기 전에 벚꽃 꽃길을 한번 아주 멋있게 한번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